방탄소년단의 새로운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 곡을 선보이며 하루 만에 1억 뷰를 돌파하였고 유튜브 최단 기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곧이어 4일 만에 2억 뷰를 돌파하며 유튜브를 통틀어 새로운 신기록을 세웠죠. BTS는 어떻게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되었을까요?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이 뜬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력입니다. 사실 실력이 없었다면 뜰 수 없었겠죠. 흔한 사랑 노래가 아닌 사회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고 진정성 있는 가사로 앨범을 채워가며 방탄소년단만의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뮤비를 그려갔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힙합과 일렉을 섞어 작사 작곡한 노래로 미국인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켰죠. 여기에 방탄소년단의 무기인 칼군무와 퍼포먼스를 더해 호기심이 관심으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한 새로운 미디어는 기존 미디어보다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튜브, 소셜미디어로 기존 미디어 시장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수반해야 미국 TV 출연권을 얻어 인지도를 쌓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꼭 미국에서 활동하지 않아도 소셜미디어로 충분히 인지도를 쌓을 수 있게 됐죠. 여기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흥행 가도에 오르게 됩니다. 갑자기 싸이와 방탄소년단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이 들 테지만 시작에는 싸이가 있었죠. 배나온 아저씨가 웃긴 춤을 추고 있는 싸이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를 통해 K-POP 인지도를 올리며 비아시아권에서 K-POP 팬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데뷔 초부터 지켜봤다던 팬들의 대다수는 싸이로 인해 K-POP을 접했다고 전했죠. 이러한 미디어 시장의 변화는 현재의 방탄소년단을 만들었죠. 해외에서 활동을 안 해도 충분히 팬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데뷔 초창기 때부터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존재를 홍보하고 팬들과 소통해왔는데요. 소셜미디어에 음원뿐만이 아니라 안무영상, 비하인드 스토리, 커버곡, 일상사진, 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소셜미디어로 접근성이 좋았고 해외에서 괜찮은 반응을 끌며 입소문을 타고 광범위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밀리고 있던 트위터에서 1,000만 팔로워를 달성하였고 호기심을 이끌 수 있는 노래와 칼군무 퍼포먼스로 광범위한 팬덤이 형성된 것이죠. SNS의 장점을 살려 팬들과 소통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 것들은 미국 내 가수들에게 느껴보지 못한 신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타이밍이 좋았다고 해도 타이밍만으로 이렇게 성장할 순 없었겠죠. 물론 전 세계의 음악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은 실력, 외모, 퍼포먼스로 출중한 팝스타는 있지만 대부분의 팝스타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줄을 이었습니다. 우울함, 약, 일탈, 어니스웩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팝스타는 없었죠. 그것도 오래도록 말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는 방탄소년단이 제격이었던 겁니다. 외국 방송에서 아미들을 인터뷰하며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가장 많이 대답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와 선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죠. 미래에 대해 걱정, 수많은 갈등과 고민 등에 힘들어하던 10대, 20대들은 삶에 대한 의미를 찾으며 꿈을 꾸고 용기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방탄소년단과 아미들의 결속력은 단단해졌죠. 지금까지 BTS가 뜬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번 앨범마다 신기록을 달성하며 방탄소년단의 신기록은 방탄소년단이 깬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괜히 기대가 됩니다. 국뽕이 차오르는 건 저뿐이 아니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잡다한 지식을 전달하는 잡식 백과였습니다.